안녕하세요, 조포딩입니다. 9월 1일 소프트 런칭을 통해 공개된 메이플 스토리 월드, 넥슨에서 처음 선보이는 콘텐츠 제작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개발자들에게 리소스 수급 항상 숙제잖아요. 그런데 메이플 스토리 월드에서는 메이플 스토리의 아트나 사운드 에셋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니 당연히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메이플 스토리 월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메이플 스토리 월드의 개발을 총괄하고 계신 신민석 디렉터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메이플 스토리 월드 개발 담당하고 있는 신민석 디렉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넥슨에 2000년도에 입사해서 처음에 퀴즈퀴즈라는 게임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퀴플레이 뭐 여러 가지 또 개발을 한 다음에 가장 최근에 개발에 참여했던 거는 이제 메이플 스토리 2였고요. 지금은 메이플 스토리 월드를 총괄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메이플 스토리 월드 어떤 것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면은 세상에 없던 나만의 메이플 스토리를 만들 수 있고 플레이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로 이제 수익까지 얻을 수 있는 종합 컨텐츠 제작 플랫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만들 수 있다고는 말씀드렸는데 프로그래밍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 프로그램을 못 하더라도 VPL이라는 이제 그런 방식을 사용해서 꼭 코딩을 하지 않더라도 또 자기만의 월드를 만들 수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만든 것들을 바로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공유할 수도 있고요. 그걸 통해서 함께 또 플레이할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또 수익까지 얻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인기 개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뭐 개발자를 꿈꾸신 분들이 있다면은 정말 이번 기회에 메이플 스토리 월드를 한번 즐겨보시면은 누구나 진짜 개발자가 이렇게 쉬운 건가? 라는 느낌을 한번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디렉터님께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그 메이플 스토리 월드를 개발하기까지 뭐 이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019년이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유튜브가 이제 국내에서 되게 유행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이런 컨텐츠 제작도 보통 일반 사람들이 많이 쉽게 할 수 있고 이런 것들로 인기도 끌고 수익도 얻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넥슨이라는 회사에서 과연 이제 어떤 걸 해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메이플 스토리 IP를 좀 사용해서 여러 가지 컨텐츠도 만들고 게임도 만들고 여러 가지 교육도 할 수 있는 종합 컨텐츠 제작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보자, 넥슨이 잘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총력을 한번 다 기울여보자 라고 해서 시작했습니다. 넥슨에 그동안 없었던 정말 플랫폼을 제대로 만드는 거고요. 글로벌 원 빌드에 그 다음에 PC 모바일까지 전부 다 한 번에 할 수 있는 종합 플랫폼을 만들자고 이제 시작을 했었죠. 넥슨에서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되게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서 진짜 그 표현이 맞는 것 같고요. 진짜 영끌 중입니다. 와, 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신 메이플 스토리 월드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데요. 메이플 스토리 월드로 좀 어떤 것들을 만들 수 있는지 대표적인 사례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부에서 직접 오리지널 컨텐츠라는 것들도 만들고 있긴 하고요. 광부 시뮬레이터, 뭐 픽펫 이런 여러 가지 월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광부 시뮬레이터는 이름에서도 느껴지겠지만 광산에 들어가서 땅속 깊숙이 탐험하면서 뭔가를 수집해오고 하는 월드고요. 픽펫이라는 월드는 보통 이제 이런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은 펫을 사서 쓰거나 하잖아요. 근데 픽펫은 자기가 직접 그려서 그 그린 펫을 데리고 다니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펫들 자기 직접 만들고 가지고 다니고 친구들한테 뽐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아까 뭐 코딩 얘기도 드렸지만 뭐 코딩뿐만 아니고 뭔가 만들어서 자랑하고 뽐낼 수 있는 컨텐츠 안에 컨텐츠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 전에 여러 가지 행사를 했었어요. 작년에 CI2021이라는 행사에서도 300명의 크리에이터 분들이 참여해가지고 여러 가지 월드를 만들어 주셨고요. 거기에서도 정말 재미있는 다양한 월드들이 많았어요. 메이플 스토리 생각하면 RPG만 좀 많이 강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만들어진 월드들은 다양한 게 있었고요. 좀 하드코어하다고 할 수 있는 어려운 네. 난이도를 자랑하는 게임들도 있었고요. 다양한 분들이 만드니까 다채롭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혹시 그냥 메이플 IP를 활용했다고 해서 정말 메이플스러운 것뿐만 아니라 되게 새로운 것도 많이 나오고 있네요. 의외로 서비스하고 있는 메이플스토리보다 메이플스토리 비슷한 것보다 아닌 게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다들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 원했던 것들을 이번 기회에 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든 그 게임들을 어디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건가요? PC, 모바일 어디서든지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 어디서든지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은 한국에서만 좀 시범적인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글로벌하게 원빌드로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만약에 컨텐츠를 제작하시거나 만들게 되면은 이후에 전 세계 누군가가
바로 딱 즐겨줄 수 있는 그날이 이제 오기 때문에 미리 참여하시고 뭐 미리 만들어 두시면 또 장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원빌드로 PC 모바일까지 네. 한 번에 다 네. 와 엄청나네요. 그러면 되게 지금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많은 유저한테 좀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네, 될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플랫폼들이 빨리 진입해서 좀 네. 자리를 잡아놓으면은 뒤에 폭발적인 성장할 때 큰 이득을 볼 수도 있고 인기를 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에서 시범 서비스 할 때 많이들 해주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이플스토리 월드 내에서 제공이 되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얼핏 듣기로는 뭐 메이플스토리 에셋을 제공한다 알고 있는데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우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정말 뭐 무료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것들이 많았어요. 이상하잖아요. 뭐 네. 에셋을 무료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정말 무료로 다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미지 에셋뿐만 아니고 뭐 사운드를 포함해서 모든 게 다 무료로 다 제공되고요. 이 플랫폼 안에서 다 그냥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걸 만들고 나면은 여러 사람들한테 배포하고 같이 플레이하려면은 뭐 서버라든지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기능들이 많이 필요한데 저희가 그런 것들도 다 무료로 제공이 되고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API 같은 것들도 다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되게 복잡한 데이터베이스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까지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뭐 멀티플레이를 위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에 대한 고민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보통 생각하시는 뭐 함수를 그냥 호출하거나 그냥 하나만 해줘도 쉽게 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네, 네. 와, 진짜 그런 게 느껴지네요. 사실 네. 제가 뭐 개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뭘 만든다면 항상 서버, DB 이런 걸 어떻게 구성하고 네. 짜는 게 되게 큰 숙제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다 무료로 제공해 준다는 건 진짜 엄청난 성장인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만들고 싶었던 아이디어만 있으면 일단은 거의 한 70-80%는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걸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서 만들면은 생각하는 결과물 그대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이제 게임을 그렇게 만들기 좋은 환경에다가 추가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붙이기도 좋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네네. 어떤 식으로 좀 수익화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그동안 아마 게임들 많이 플레이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뭐 게임 안에서도 있는 그런 BM들 있잖아요. 비즈니스 모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제작자가 원하면 크리에이터 원하면 다 넣을 수는 있어요. 자기가 넣고 싶으면 넣어도 되고요. 나는 그냥 무료로 사람들하고 그냥 즐길 수 있는 월드를 만들고 싶다 하면은 그냥 무료로 아무것도 없이 하셔도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동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디 아이템을 자기가 직접 그려서 코디 아이템을 자기 월드에 넣고 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뭐 게임을 좀 더 재밌게 해주는 아이템 같은 게 있다면은 그런 것들을 또 BM으로 추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와, 그러면 그렇게 판매한 아이템 판매가 된 다음에 현금으로 출금이 가능한 건가요? 아, 네. 당연히 이제 출금을 가능하고요. 이제 유튜브 네. 얘기 드렸을 때 가장 매력적인 게 뭐 내가 인기 스타가 되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결국엔 그게 경제적으로 이득이 분명히 되기 때문에 참 매력적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이들 뛰어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기도 많이 나고 네. 네. 코딩도 이제 그런 네,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이런 창작 활동이나 인기 끄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뭐 나만의 메이플 스토리 만들어서 그런 창의력을 발휘하는 건 좋은데 그거에 이제 꾸준한 원동력이 되는 거는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이제 보상과 이제 수익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것들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월드에서 어쨌든 무엇인가 얻어갈 수 있도록 다 만들 예정입니다. 그럼 메이플 스토리 월드를 만드는 난이도는 어떻게 될까요? 아, 난이도는 저희가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난이도의 프로 모드가 있어요. 보통 생각하는 이제 정말 프로그래밍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뭐 유니티 같이 생긴 에디터에서 좀 복잡하지만 뭐든지 다 만들 수 있는 기능까지 다 제공해주는 좀 어렵지만 강력한 기능이 있는 난이도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한 초등학생 정도만 돼도 할 수 있는 난이도가 하나 있습니다. 뭐 저희는 내부적으로 꾸미기 모드라고 하는데 가볍게 그냥 배치만 하고 그다음에 이벤트들을 연결만 하면서 내가 만들고 싶은 것들을 쭉쭉쭉 입력해서 가면은 쉽게 만들 수 있는 좀 모바일에서도 가능한 뭐 난이도도 있습니다. 아, 모바일에서? 네네네. 그럼 되게 전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게임을 만들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인 것 같네요. 처음에 이 컨셉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어떠냐 이런 걸 했을 때 다들 그냥 뭐 메이플에서 횡스크롤이니까 그냥 뭐 이렇게 배치해서 이런 거 만드는 거 아니야? 되게 별거 아닌 것만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주셨거든요. 그게 아니다라는 말을 되게 설명을 많이 했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 이제 그런 기능들이 다 갖춰져 있고 뭐든지 다 만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확실히 프로모드 저도 써보면서 강의 찍으면서 써봤는데 이제 거의 뭐 유니티에서 하는 자유도처럼 거의 네. 웬만한 게임은 다 만들 수 네. 있겠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프로모드를 이용해서 루아 스크립트가 안에 쓰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루아 스크립트를 이용한 그 프로모드 개발이 어렵진 않나요? 좀 어려움은 있죠, 사실. 처음에 프로그래밍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프로모드를 봤다. 그러면은, 아, 이게 뭐야? 약간 이럴 수도 있는데,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해봤다라고 생각하면은, 뭐, 익숙하네? 라는 정도 수준일 것 같고요. 그냥 그 상황에서 하나씩 따라가면은 금방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뭐 로블록스 이런 것도 다 루아 스크립트로 만드는데 네. 그거를 다 미국 초등학생들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네,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개발하다가 당연히 좀 막히는 부분도 생길 것 같은데요. 네. 그 막히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있을까요? 아, 네, 당연히 많죠. 저희가 우선 운영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디스코드 채널도 지금 이용하고 있고 개발자들을 위한 개발자 포럼이라는 것도 운영하고 있고요. 뭐 지난번 행사할 때는 중간중간 라이브로 줌으로 직접 했었어요. 네. 그래서 라이브 방송도 했었었고 거기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요. 지금도 디스코드에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세요. 그러면은 개발실에서 그 보면서 바로바로 또 답변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게 있으면 뭐 디스코드 통해서 물어보셔도 되고 개발자 포럼에 올려주셔도 되고 뭐 다양한 창구로 문의만 주시면 저희 개발실에서 다 최대한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또 되게 재밌는 거는 정말 자기가 코드를 짜서 공유해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질문을 하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면서 코드 짜서 주고 이런 막 공유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메이플스토리 월드 자체에도 월드들의 리메이크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월드뿐만 아니고 아마 제작하시는 분들이 그런 리메이크 기능을 켜서 이제 공개를 하면은 다른 분들한테 약간 오픈소스처럼 볼 수 있는 자료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태계들이 다 일어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생각보다 이제 뭐 새로 나온 기능이라고 해서 좀 막히는 부분을 쉽게 해결할 수 있겠네요. 네네네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크리에이터와 소통을 하고 계시군요. 네네네. 월드를 출시할 때 그냥 바로 출시하면 되는 건가요? 네, 원래 네. 그 앱스토어나 이런 거 보면 되게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렇죠. 네. 앱스토리 월드는 그냥 바로 출시가 되는 건지. 출시 버튼을 딱 누르면은 뭐 1초 만에, 진짜 뭐 1초 만에 네. 전 세계 어디든지 다 바로 공개될 정도로 빠르게 출시가 가능하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인공지능이, AI가 문제되는 것들은 좀 다 필터링을 좀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통과하고 나면은 자동으로 출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참 되게 출시가 오래 걸려서 되게 힘든 경우가 많은데 네. 이게 빨리 되면 되게 시원시원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출시가 빠른 것도 장점이지만 네. 뭔가 피드백을 받으면 바로 고쳐가지고 다시 출시하면 바로 또 바로 바로 업데이트가 맞아요. 그래서 뭐 앱 출시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버그 생기면 또 고쳐서 뭐 하고 심사 받고 막 일주일 걸려야 올라가는데 그런 게 있는데 바로 고쳐서 바로 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유저들하고 또 되게 실시간으로 소통하기도 좋고요. 소통하고 나서 그거를 바로 반영해서 또 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는 거죠. 또 특히나 이제 네. 메이플스토리 월드는 멀티플레이 게임이잖아요. 네. 이제 멀티플레이 게임을 이제 그냥 생으로 만든다 했을 때 굉장히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은데 네. 그게 그냥 제공된다는 게 엄청난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현재 지금 메이플스토리 월드에서 네. 제공하는 기능 외에도 또 추가적인 기능들을 개발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기능들을 기대해 볼 수 네. 있을까요? 우선 메이플스토리 하면은 딱 사이드 뷰만 딱 떠올리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사이드 뷰 말고도 저희가 많은 것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탑 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쿼터 뷰라든지, 아니면 3D 기능이 들어간 월드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지금 다 개발하고 있고요. 실제로 메이플스토리 아바타가 2D긴 하지만, 그런 뭐 3D 공간에서 돌아다니는 모습들을 저희가 R&D 중인데, 연구도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막상 보면은 되게 자연스럽게 잘 어울리고 있어요. 네. 메이플스토리 2를 아실지 모르겠지만, 메이플스토리 2, 리소스를 사용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 메이플스토리 2 리소스에 보면은 약간 큐브 맵이라고 하는 네. 네, 정육면체 이런 맵 오브젝트들이 많은데요. 그런 것들을 월드에 깔아놓고 꾸며놓고 거기에 메이플스토리 아바타가 돌아다니는 많은 실험들을 했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잘 어울려서 저희도 이제 깜짝 놀라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연구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메이플스토리가 뭐 횡스크롤에 한정되어 있어서 되게 뭐 단순한 게임만 나오거나 아 횡스크롤 뷰에 한정돼서 뭔가 그런 것들만 나오겠지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차차 다 3D 공간까지 확대되고 뭐 탑뷰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다 되기 때문에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도 써봤을 때 되게 좋았는데 네. 앞으로도 이런 기능이 추가되면은 미래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메이플 스토리 월드를 이용하실 예비 크리에이터 분들에게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뭐 메이플 스토리를 뭐 플레이 하셨으면은 이런 것들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메이플스토리 월드에 오셔서 꼭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모든 지원을 다 아끼지 않고 할 테니까 아이디어와 함께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넥슨에서 정말 총력을 기울여서 만들고 있는 플랫폼이라서 향후에 점점점 확대될 예정이고요. 전 세계로 이번 기회에 참여하셔가지고 전 세계의 유명한 제작자, 인기 크리에이터가 되시고 큰 수익도 얻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메이플스토리 월드에서 스크립트나 플랫폼을 이용해서 재밌는 월드를 만드실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이후 공개되는 영상들을 통해서 저를 따라 월드를 함께 만들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글로벌 인기 크리에이터로 거듭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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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